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15화, 16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에서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모술수 권민우가 개가 천선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작품의 개연성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권민우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예고했죠. 합리적인 결말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바람은 이 작품의 결말 부근에서 우광호의 활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광호가 태수미나 한선영과 딜을 하며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작품의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라 용감한 아버지 우광호가 되는 거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정명석인데요. 우광호 얘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서 우영우의 능력을 가장 믿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권민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민우는 우광우가 한선영을 만났다는 이유로 우영우를 낙하산이라고 판단해버린 인간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을 거의 만점 받은 초특급 인재를 아주 삐딱한 시선에서 바라봤어요. 그런 권민우와는 달리 아버지 우광우, 봄날의 햇살 최수연, 연인 이준호, 절친 동그라미 모두 우영우에게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영우를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영우는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엄연한 성인이고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놔둬야 해요. 15화, 16화에서 우영우는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광호, 이준호, 최수연, 동그라미까지 모두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우영우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영우는 이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옆에서 도움을 준다면 수월하게 갈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우영우가 도저히 문제를 풀수 없을 때 약간의 힌트만 주고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야지요. 그런 인물이 이 작품에서 딱한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명석이에요. 정명석은 그 누구보다 우영우의 뛰어난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인공에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도와주고 있어요. 남은 15화, 16화는 태수미와 한선영의 난타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영우에게 큰 시련일 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성인이자 대단한 실력이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준호, 우광호, 최수연, 동그라미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영우를 너무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말고 정명석처럼 조금 떨어져서 우영우를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